충북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후보 두 명의 단일화 추진 결과 윤건영 후보가 심의보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균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쳐 충북 교육감 선거는 김병우, 윤건영, 김진균 후보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교육개혁 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 추진위원회는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심의보 후보에 앞서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충북 교육개혁 교육감 단일 후보에 윤건영 예비 후보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서명한 단일화 합의서에 따라 심 후보는 윤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본선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윤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해 충북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바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심 후보는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김진균 후보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충북교육 발전, 또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바람이나 기대에 충족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 인성과 교육 행정의 경험들이 충북교육을 충분히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균 후보님과 마지막 단일화를 더 이루어서. 애초 단일화 대상이었다가 독자 행보에 나선 김진균 후보는 예정대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만 그는 단일화 취지에는 여전히 공감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후보 등록이 촉박한 만큼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저와 또 윤 후보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인 단일 주자로 윤건영 후보가 나서며 충북 교육감 선거는 김병우, 김진균 후보까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남은 기간 추가 단일화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심 후보는 이날 김 후보를 만나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